남편이 다른 그렇죠. 여자를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사는 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아이한테. 사랑을 뚝딱 하다가 네. 박탈감을 갖는 거죠. 저 태규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애기 같은 경우는 성격이 상당히 다정해요. 그래서 남자아이인데도 제가 만약에 목이 아파서 목 보호대 같은 거를 집에서 하고 있으면 엄마 목이 많이 아파요? 그러면서 막 저를 안아주고 손으로 이렇게 뭐 아픈 데를 만져주고 쓰다듬어주면서 이제 나을 거예요 막 이렇게 정말 다정한데 그게 아이를 가졌을 때 태교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엄마가 해서 즐거운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음악을 많이 듣고 만들고 임신 4개월째까지는 무대에 섰어요. 표가 안 나니까. 그래서 이제 감수성 위주로 아마 그게 태교가 됐는지 아이도 역시 굉장히 다정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음악적인 좀 재능이 남다른가요? 실제로. 아무래도. 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콜드플레이를 틀어달라고. 콜드플레이요? 네, 자장가를 듣고 자요. 저 그거 되게 상당히 그 감성 풍부하고 우울한 근데, 노래인데. 예, 근데 그 노래. 아니, 방호동 씨가 예. 놀랬어. 콜드플레이란 말이 나왔어. 아. 영국의 유명한 락밴드잖아요. 몇인조? 노래 가사가 기가 막히잖아요. 멜로디보다 그 가사를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네, 그래요? 그 부분 제가 부탁드릴게요. 몇인 몇 명인지는 알 거 아니에요, 콜드플레이. 그럼 무슨 일 다 아세요, 뭐든지? 한번 아까 다 아세요. 아쉽다 그러니까 되게 근데 그게 뭐 저희 아이가 특별하다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애들은 정말 뭐든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교육방송 보면 예. 그 이거 저 딩동댕 유치원? 네네. 예. 이 그 이제 교육적으로 좋아요. 네. 그게 팬바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가 바다 팬이었어요. 예. 근데 계속 멜로디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라 부르는 거예요. 예. 저 푸른 바다 속에 이게 있어요. 활동 하다 보니까 예. 이틀 만에 봤어요. 예, 예. 가기 전에는 그걸 안 했거든요. 근데 갔다 와서 보니까 혼자서 계속 그쵸. 저 푸른 바다 속에 예, 예. 이걸 계속 부르고. 아, 좀 이따가 이제 무조건 좀 부르겠는데. 예. 결론은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 결혼은 네. 안 해야 될 짓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저희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성시경 씨 왜 우세요? 아니 아니. 눈에 요즘 눈에 좀 뭐가 날라 그래서 약간. 왜 울어요? 갑자기 왜 울어? 울지 마. 울지 마. 얘기하는데요. 네. 결혼을 꼭 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행복한 울지 마. 울지 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이제 그 VJ이셨고 네. 김영규 씨께서 네. 이제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시죠. 저 같은 경우는 좀 결혼에 대해서 불신하는 면이 있었어요. 결혼해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삐딱한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희한하게 저희 남편은 처음에 저를 만난 자리에서 어떤 패션쇼의 뒤풀이 자리였는데 어디 김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초면인데? 네, 초면인데 대뜸. 그래서 아, 어딘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 다행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싱거운 분이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연하시지 않나요 혹시 남편분? 거기에 얽힌 얘기도 있죠. 그 처음에 그래 어디 김씨냐 이런 대화가 오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묘하게 반말을 해요, 저한테. 예의 없는 거 싫어하신다고 처음에. 그래서 예. 이메일을 썼어요, 제가 김영규 씨한테. 정색을 하고. 정색을 아, 이메일로 하고. 정색을 하는 거 같은데. 그런 거 했었나요? 야, 이메일로 정색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아니, 이메일로 그 정색 느낌을 준다는 예, 게. 정색. 예, 정색. 직접적으로는 안 하고 이메일로. 네. 김영규 씨, 저보다 연하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린 친한 사이도 아닌데 왜 저한테 반말을 하나요? 이런 이메일을 보냈더니 정색하면서 약간 이상한 답장이 왔어요. 뭐 다 친구인 줄 알았다.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말을 놓겠다 이런 답장이. 근데 그 정도면 저도 약간 둔했던 게 아, 얘가 나한테 마음이 있나? 라고 생각했을 법도 한데 저는 그 당시 좀 화가 많이 나 있던 거죠. 왜 반말을 해? 왜 반말을? 이런 생각에 푹 빠져가지고 그런 추측은 전혀 못했고 그냥 친구로 오랫동안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사귀자고 얘기를 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달라고. 당황스럽겠네요, 처음에는.